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8장 할 차례입니다. 포텐셜 에너지하고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그 앞에서 우리가 7장에서 일과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일과 운동 에너지에 이제 연결이 돼서 그 역학적 에너지를 정의하게 되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스칼라 물리량으로 그 운동을 기술해 보자, 운동을 해석해 보자, 그것이 되겠죠. 약간은 수학적인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수학을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를 느낄 겁니다. 자, 먼저 이 일과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인 개념을 소개를 하면 에너지는 스칼라량인데 에너지가 뭐냐라고 딱 했을 때는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려워요. 좀 모호한 점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물리적인 개가 있으면 물리계의 어떤 상태 또는 그 조건하고 관련된 스칼라량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태라는 것이 어떤 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상황을 다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에 맞는 에너지를 다 따로따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이러한 에너지들이 서로 변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같은 에너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개의 어떤 상태를 표시하는 건데 스칼라다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럴 때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배운 것하고 이제 상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앞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운동 상태, 물체나 입자나 아니면 물체, 입자계 그런 것들의 운동 상태하고 관련된 스칼라량, 그것을 운동 에너지로 정의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운동 에너지가 정의되는 과정에서 그 외부에서 일을 해주면 알짜 힘이 한 일이, 알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변환된다. 그렇게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의 기본적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이 가해졌을 때, 외부에서 어떤 일이 가해졌을 때 그 운동 상태만 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상태들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제 요 8장에서 공부하게 될 포텐셜 에너지. 요거는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도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 중력장 내 위치 에너지를 얘기할 때는 요 위치 에너지가 쉬운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는 포텐셜이에요. 잠재적인 에너지. 그렇게 되는데 요건 뭐냐면 물체의 형태, 모양, 그다음에 개의 짜임새, 구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의 짜임새라는 것은 두 입자로 이루어진 개가 있다. 그럴 때 그 둘 사이의 거리, 그죠? 또는 두 입자일 때는 거리만 의미가 있고 세 입자 같은 경우는 방향,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이냐 또는 이런 원둘레 위에 적당하게 분포되어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이 짜임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를 구성하고 있는 움직이는 성질 이외에 개를 구성하고 있는 위치나 배열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하고 관련된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요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정의해도 굉장히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이제 요 8장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러한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죠. 중력 위치 에너지, MGH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중력에 개입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 포텐셜 에너지 자체는 중력만 있으면 결정이 되는데 그 크기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물체의, 그러니까 개의 짜임새, 여기서의 짜임새는 거리예요. 물체들 사이의 거리. 두 입자가 있다. 그럼 두 입자 사이의 거리 R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 위치 에너지로도 배웠고 아니면은 그냥 탄성 에너지 그렇게도 썼는데 요것은 탄성체의 대표적인 것이 용수철이죠. 용수철의 수축,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후계 법칙을 따르는 그런 용수철의 수축 또는 팽창하는 정도에 대응하는 에너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열 에너지인데 사실은 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요 범주는 수학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다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다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열 에너지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 그래도 이 개수가 무수히 많은 어떤 통계적인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룰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 열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이미 그 이 정도
포텐셜 에너지보다는 오히려 열을 더 익숙하게 들었을 텐데 열의 뭐냐라고 정의하면은 그 물체 내부의 원자나 분자들의 불규칙한 운동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표시했을 때 불규칙한 운동하고 관련된 스칼라 에너지 해서 포텐셜처럼 어떤 상태를 표시하는 거다. 그건 또 아니에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내용은 내부 에너지라는 것으로 따로 정의가 되고요.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하고 더 밀접한 거고 열 에너지는 이러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에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열하고 성질이 비슷한 것은 일이에요. 일과 열인데 일은 힘에 관련된 거고 힘에 의해서 물체의 변이가 생기는 거고 모양이 변하거나 그랬을 때에 일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힘이 개입이 되지 않았지만은 구성 입자들 원자나 분자들이 그런 불규칙한 운동이 그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충돌이 전달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운동 에너지의 형태 불규칙한 운동 에너지 불규칙한 운동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열과 일은 이 둘은 전달하는 에너지예요. 전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에너지이고 나머지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내부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갖고 있는 상태를 기술한 에너지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하고 내부 에너지는 열역학에서 더 언급이 될 거고 이제 8장에서는 앞에서 이제 운동 에너지 얘기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너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에너지가 뭐다라고 한 번에 이 딱 감을 잡으려고 하면은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운동 따로, 포텐셜은 포텐셜 따로, 그죠? 그래서 따로따로 하고 일단 연결되는 것끼리만 알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에너지 사이에 서로 전환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는 잘 추적을 해야 돼요.